최근에 제복 패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소녀시대의 무대 의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을을 맞이한 연예계 스타들이 단정하면서도 세련미가 넘치는 제복 패션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복 스타일링, 과연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세한 소식 스타뉴스에서 준비했습니다. 가을에 방영되는 KBS 새 월화 드라마 포세이돈. 포세이돈에서 문제아 해양경찰로 변신한 최시원은 얼마 전 해군복을 입은 모습을 공개해 문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는데요. 와스타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포세이돈 TV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양경찰 그런 내에서 일어나는 슈퍼주니어 멤버로도 활약 중인 최시원은 팬들 사이에서 꿀복근 소유자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출 없이 제복을 입은 것만으로도 섹시함이 드러났습니다. 포세이돈에 함께 출연하는 이성재도 제복 패션으로 남성미를 한껏 발산했는데요. 연예계 대표 꽃중년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이성재. 드라마나 영화 속 역할로 인해 제복 패션을 선보인 배우들이 또 있습니다. 영화 블라인드에서 경찰대 출신으로 시각장애인 역할을 완벽히 해낸 김한회. 내 작품마다 누가 되지 않도록. 그녀 또한 경찰대 제복을 멋지게 소화해 색다른 매력을 뽐냈습니다. 네, 저 레드머플러라는 영화를 찍고 있고요. 월드스타 B 역시 빛나는 제복 패션으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LA. Paris. 그런가 하면 사진 한 장으로 제복 종결자로 불리는 스타가 있었으니 시원한 가창력과 글래머러스한 몸매로 남자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진아. 지난 5월 촬영장에서 찍은 사진 속에서 경찰 제복을 입고 완벽한 각선미를 드러냈는데요. 뭘 입어도 섹시로 승화한다는 진아의 매력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원조 S라인 현영도 제복 패션에 합류했습니다. 명예 경사로 위촉된 현영의 제복 패션은 섹시함보다는 발랄함이 더 느껴졌는데요. 내 제2의 부모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를 수 있고 포근함을 느낄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활동해 보도록 할게요. 드레스가 가장 잘 어울리는 여배우로 드레스웨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수혜. 그녀 역시 아테나에서 제복 패션을 선보였습니다. 국정원에서 그 안내 요원으로 위장한 단 몇 장면만으로 드레스웨어에서 제복 수혜로 그녀의 매력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연예계 제복 바람의 시작은 아무래도 걸그룹이 아닌가 싶은데요. 애프터스쿨과 소녀시대의 제복 패션은 지금도 최고의 패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군악대 의상에서 발전을 시케서 애프터스쿨이 좀 더 섹시하고 세련된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딱딱한 제복 느낌보다는 좀 더 섹시하게 풀려고 네, 디자인에 중점을 뒀고요. 소녀시대의 마린걸 의상은 첫 선을 보이자마자 남성 팬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독차지했는데요. 밀리터리 룩이라고요. 저희가 육군, 해군, 공군을 모티브로 하여서 이렇게 보면 태극기도 있고요. 이름도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예쁘죠? 급변하는 가요계 시장에서 노래와 퍼포먼스만큼이나 중요한 패션 스타일. 그런 의미에서 제복은 상당한 효과를 주고 있는데요. 그 걸그룹들이 아무래도 여러 명 이상 군무를 이용한 퍼포먼스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섹시함을 추구하는 그런 그 지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그 음악에 따라서 그
그 제복을 입는 컨셉들은 그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깔끔하면서도 멋스러운 제복 패션. 제복 의상 하나만 적절히 선택해도 팬들의 눈도장 제대로 찍고 높은 인기를 끌 수 있는데요. 다음엔 어떤 스타가 어떤 제복 패션을 선보일지 기대됩니다.